주변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 네. 상당하죠. 그렇죠. 그 뭐랄까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런 어떤 그게 문화일 수도 있겠고 그 음악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나라의 색깔이 있어요. 그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의 색깔이 있고 일본은 일본의 색깔이 있고 됐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색깔이 있는 그런 게 뭐 민족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 민족성조차도 사실은 그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많이 묻어나는 게 아닌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자라온 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에 맞아요. 뭐 형성에 완전 그냥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그렇죠, 그건 그렇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냥 이제 인종이 다르더라도 내가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살았으면 그 나라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그 차이가 있겠지만 진짜 정작 그 사람의 세계관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쌍둥이 연구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과연 이제 타고난 유전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살아온 환경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게 있는데 쌍둥이 연구를 했을 때 뭐 실제로 정말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쌍둥이들의 그런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봐서 그런 거 보면 사주팔자는 같은 사주잖아요. 완전히 같은 사주죠. 완전히 같은 사주잖아요. 그죠. 근데 네.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되나? 막 나무가 몇 개 더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사주는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어쨌든 에드시런의 그런 뭐 어떤 노래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성과 또 로우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악기적인 그런 사운드적인 감성과 또 실제로 가서 그 나라를 이렇게 보고 느꼈을 때 그런 감성에 맞아요.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로우든이라는 기타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네 어쨌든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도 분명히 그 K-POP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감성이 있어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어떤 민족성 있죠. 막 네. 뭔가 막 뭔가 바쁘고 뭔가 맞아요. 엄청나게 막 되게 그 뭐랄까 열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다 잘해야 되고 뭔가 이런 맞아요. 것들이 그런 케이팝 안에 그러니까 뭔가 꽉 뭉쳐갖고 나타나는 맞아요. 게 아닌가라는 한 곡 안에 막 네 개 다섯 개 종류 막 들어가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과 정말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겹쳐져서 케이팝이 그렇게 발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데서 자라가지고 사람들 사는 걸 보면은 자기도 오 하다 막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이 케이팝도 한국 음악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친 듯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자라나다 보면 여기서 맞아요. 살아남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일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게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실 때 저기 책상을 치우는 거 그거 그거 되게 중요한 저는 루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히 내가 지금 공부하기 싫어서 이거 청소하는 게 재밌어 이런다라고 자괴감 갖지 마시고 좋은 환경을 설정하는 중이다 생각하고 네. 그러다 책상까지 치우는 거 아니야? 다 나가지 그리고 공부할 데가 없네. 환경이 네. 안 맞춰주니 그렇습니다. 자 좋은 환경을 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든의 지금 22랑 23 하고 나서 이제 32로 넘어왔는데 네. 앞자리를 바꿨죠. 가격이 587만원으로 오늘 저희가 첫 시간에 하는 로든 어쿠스틱 기타 중에서는 제일 가격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 이제 클래식 기타 두 대 할 건데 587만원이 뭐 비싼 가격이냐라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598만원 그 다음 시간에는 아예 앞자리를 바꿔서 698만원으로 올라가요. 와. 네 하지만 사실 이게 뭐 우리가 그런 기타들, 공방 기타들, 초하이엔드라고 불리는 이거보다 사실 생산량이 더 떨어지는 완전 1인 생산체의 그런 기타들도 네. 있어요. 3,000만원짜리 네, 소모기 막 올스 막 이런 기타들 것들. 있잖아요. 그럼 뭐 1,000만원부터 시작해갖고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거 뭐 시작하죠.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가격이 공방 기타치곤 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맞아요. 어쨌든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격 정책 자체가 그냥 일반 유저들을 고려하거나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아예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가격을 보고 너무 뭐 충격을 받으시거나 너무 불쾌해하지 마시고 근데 500이나 600 정도는 사실 깁슨이나 테일러나 그렇죠. 뭐 이런 데서 다 나오니까 있는 가격들이니까 네, 그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렇죠. 뭐 그들만의 세상 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아 저런 공방 기타들은 대부분 가격대가 저기에 형성되어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지 로든이 만든 F-32C 모델 같이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Made in United Kingdom이죠. 네. 그래서 북아일랜드에 지금 공방이 있습니다. 전장은 103cm, 스트래핀 포함하면 103cm가 될 것 같고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102.5cm인데 네, 스트래핀은 케이스 안쪽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스트래핀 끼우기 전에 그냥 픽업 설치를 미리 하라 뭐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닌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리고 저 기타를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앤섬을 박아라 라는 뭐 그렇죠. 그런 얘기로 거의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무게는 1.96kg고요 두께는 116mm, 구프렛 뒤뚤레는 76mm입니다 콘서트 전부 쿼드웨이 쉐입을 가지고 있고 시트카스 브러스탑의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이네요. 이거 되게 이뻐요. 네, 요거는 이건 약간 좀 반광, 대놓고 광이 좀 티가 나요. 근데 진짜 이쁘죠. 네, 완전 그 색 색감부터 무늬부터 피니시까지 정말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 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요게 여기 넥이 5피스 마호가니 넥인데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면은 딱 이게 이 무늬가 일자로 쫙 보이죠.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같은 두께로 이렇게 쭉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옆으로 돌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든 다 일자로 보이게 그 여러분들의 그 착시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 나 하이엔드야 라고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피스가 이런 식으로 피스를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잘라면 나무가 이만큼 더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무를 되게 자르기 어려운 그런 상태의 여기 재단이거든요. 이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렇게 자르고 나서 이만큼의 공간이 인형 네. 공간이 돼버려요. 그렇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죠? 가면서 이런 식으로 두께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도 여기까지 오는 이게 보통 이 도브테일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네. 이렇게 끊긴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다 여기서 틱 멈춘단 말이에요. 멈춘, 근데 이게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는 일단 나무 자체를 조금 잉여 공간을 버릴 각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이엔드에 좀 티를 냈다. 돈 썼어. 좀 젠체하는 그런 스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옆에서 보면은 이게 저렇게 돼 있지만 앞에서 보면 일자도 보인다라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쓴 디자인적인 포인트. 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돌아와서 헤드머신 곧도 네, 뒤로 헤드머신 곧도 SG381 골드 에보니 버튼이고요. 앞쪽으로 본넛의 너트너비 45mm 지판 목재는 에보니입니다. 스케일은 역시 20프렛까지 있죠? 네, 네 20프렛까지 있고 650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로즈우드인데 22나 23에 비해서 색상이 좀 진해서 이제 쟤는 그냥 육안으로 봐도 로즈우드구나 라는 느낌이 좀 나는 로즈우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하드쉘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우리가 마호가니 사운드에서 그 이제 근교의 땅산 사운드 비싼 마호가니 사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로즈우드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스트록 사운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어떨지. 뭘 치지? 우디한 사운드라고 했는데 그러면 브랜드의 어떤 정체성과 이 스펙 간에 뭔가 약간 그 간극이 좀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딱 쳤을 때 어떤 첫인상이 느껴지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일단 오픈된 걸로 좀 쳐볼까요? 네. 오픈된 걸로. 이게 하이 영역대가 열려 있는데 이렇게 극하이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네. 요 살짝 올린 상태에서 그 안에 여러 개가 막 들어있네요. 네. 그죠? 저것도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키 작은데 비율 좋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리적인 사이즈 자체는 작은데 그 맞아요. 안에서 EQ 대역대가 워낙에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전혀 작다라는 느낌도 안 들고 되게 균형 잡힌 사운드가 나긴 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영역대가 이렇게 넓은 영역대가 아니고 소박한 느낌의 영역대인데 EQ잉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 청아가 생각이 나네요. 비율 좋은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작고 작지만 비율이 좋아서 작은 맞아요. 티가 안 나는 그런 EQ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안 좋고요.
튀어나온 힘이 그렇죠? 되게 좋네요. 힘이 엄청 좋아요. 스트로크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는 작지만 비율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아르페지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덩치는 작은데 힘이 좋다. 약간 체조 선수 맞아요. 같은 느낌. 네, 그렇죠. 딴딴한. 네, 그렇죠. 네. 감성이에요. 느껴본 적이 없는 감성이라 그냥 아 좋네요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 좋긴 좋은데 어때요? 아 이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아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이미지에 되게 뭐 부합하는데 작은데 밸런스 좋고 막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좀 자연 내추럴한 느낌을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좀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로즈우드를 화려하게 활용하다 한다기보다는 로즈우드의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추럴한 로즈우드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맞아, 좀 했던 것 맞아. 같아요. 내추럴한데 기름진 느낌 네, 맞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 그런 사운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름지다라고 했을 때 그런 뭔가 약간 막 고기 냄새 나는 그런 기름짐이 아니고 약간 식물성 기름 느낌의 조금 세계관이 다른 내추럴한 그런 사운드가 있어요. 맞아요. 되게 다르네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정말 매력 있는 사운드인데 이게 더 좋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로든의 정체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네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좋아요. 그 핑거 스타일 할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색깔이 딱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좋네요. 이게 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거기다가 막 버터 넣고 스테이크 구워낸 느낌이 아니고 훈제로 오래오래 이렇게 기름 빼가지고 이렇게 해낸 느낌.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과 이런 것들이 자꾸 조금 맞아요, 남는 맞아요, 좀 맞아요. 그런 느낌 맞아요. 좀 있네요. 좀 더 크기도 소박하고 덩치도 소박하고 세계관도 조금 더 얌전하고 좀 그런 느낌에서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스테이크 집에 가서 먹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숲속에서 먹는 바베큐 느낌. 네,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인 그런 것 같네요. 느낌이죠. 그냥 자꾸 우리가 이제 내추럴이라는 이제 단어랑 이렇게 연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운드 이미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배고파요.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배가 고파요. 네, 네. 그러네요. 자, 이거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캐칭 더 라이트 들려드리겠습니다. 캐칭 더 라이트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 캐칭 더 라이트를 저 화려한 느낌의 기타로 연주했을 때는 무슨 밤거리의 네온사인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이 로우든으로 연주한 캐칭 더 라이트는 그냥 별밤 같은 느낌이죠. 네. 그냥 딱 자연의 캠핑이네, 그냥 캠핑.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 아니면 그냥 숯불. 그 라이트. 이 캐칭 더 라이트 그 숯불. 네, 그렇습니다. 아우, 자꾸 배고프네. 네. 하여튼 로즈우드를 활용하는 세계관에서 지금까지 좀 본 적이 없었던 로우든만의 독특한 그런 로즈우드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역시 독특해요. 독특해요. 네, 독특합니다. 저는 로우든 기타 좋아하거든요. 네. 그 이미 그 전에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도 많이 썼었고 핑거스타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주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네. 약간 뭔가 좀 사실 그런 화려한 거 좀 티나게 튀어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로우든의 기타가 좀 비싼 사찰 음식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네. 조금 좀 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기는 그럴 수도 있네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로우든을 활용하는 세계관도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서 로우든의 브랜드 감성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환경이라는 게 정말 많이 미쳐 이렇게 뭐랄까 이거 이 기타를 만들 때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일랜드 숲속에서 구워 먹는 스테이크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일랜드 숲속에서 구워 먹는 스테이크 이런 감성이 로우든의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날 서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음향목에 또 새로 내추럴한 포인트를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로우든의 감성. 저는 가시 없는 장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점수였다면 이상을 드릴 수가 없는 게 활용도와 세계관과 가격의 이 콜라보가 맞아요. 9.1로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뭐 8점으로 내리기에도 좀 아쉬워요. 네. 맞아요. 좋긴 좋거든요. 네. 아, 맞아요. 좋긴 좋아요. 아, 좋은데 좀 어떻게 써야 할지 약간 헷갈리고 비싸라고 할 때 나오는 그 점수가 이제 8.5죠. 네. 딱. 계속해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쭉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F32C 587만 원. 네. 독특한 로즈우드 감성. 아, 근데 이쁜 진짜 이쁘다. 네. 참 뭐랄까? 네. 신기하네요. 일단 이게 너무 이뻐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참 뭐랄까? 로우든만의 감성. 네. 이 새들 양쪽으로 갈른 새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어쿠스틱에서 벗어나서 더 비싼 클래식으로 갑니다. S25J. 이름에서 이미 상전의 기운이 풍기죠. SJ25라고 했으면 바로 상전인데 S25J 이렇게 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S32J 698만 원. 네. 상전 시리즈. 다음 시간부터 2시간 연속으로 로우든의 클래식은 또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